피부는 속부터 관리해야 맑아지고 빛이 납니다.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 부족으로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로 인해서 혈액이 탁해지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적어져서 기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표피에 식초를 바르거나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혈액이 탁해져서 생긴 기미는 혈액을 맑게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탁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우선 생활습관과 식습관 등을 바꾸고 혈액을 끌어주는 신장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피부가 어두워지거나 기미, 주근깨, 반점이 생기는 등의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신장의 이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신장이 약해지거나 신장과 자궁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기미가 잘 생긴다고 봅니다. 임신 중에 생기는 기미가 그 대표적일 것입니다. 기미를 없애고 피부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요인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미보다는 신장 건강관리가 포인트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약 복용을 제발 줄이시라는 겁니다. 기미 이야기하다가 또 신장 건강 말하다가 갑자기 약 복용을 줄이라고 말하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 하나의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 혈액투석 환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최근 9년 동안 무려 120%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들은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투석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망가뜨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물입니다. 당뇨, 혈압 등 만성질환 으로 인해서 약물 복용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첨단 영상 검사가 늘어나면서 조영제의 사용 빈도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신장은 약물을 배설하는 기관이라서 조영제를 포함한 약물 독성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급성 콩팥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에서도 첫 번째가 약물 남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식품 남용 안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60대 노인 3명 가운데 1명이 하루에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복용이 많을수록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한 경우 사망 위험이 무려 25%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가능한 적은 수의 약을 복용하고 단기간에 복용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신장도 살리고 피부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